그래서 아직 실감은 안 나는데 아직 세트 촬영을 한번 앞두고 있어요. 그때 아마 조금 더 실감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. 아직은 영차영차 찍고 있는 중이라서 사실 실감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. 굉장히 글쎄요, 이 드라마를 찍으면서 가족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.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저도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가족을 다시 한번 떠올려봤고, 연기를 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깨닫게 해준 감사한 드라마 같아요. 가족이란 저에게 결국 돌아갈 곳, 돌아갈 수 있는 곳, 그런 것 같습니다. 찬혁아, 너 운전면허 땄으니까 이제 은희 데리고 전국 팔도를 한번 여행해보는 건 어떻니? 이때까지 못했던 운전을 하면서 15년 만에 데이트, 팔도 여행 한번 떠나봐. 정말 우리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를 찍으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. 특히나 우리 가족입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, 그리고 찬혁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배역 그리고 작품 이상의 어떤 저 개인적으로서, 김지석으로서 많은 걸 깨닫게 해준 아주 감사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 드라마를 시청자의 입장으로서 저도 보면서 우리 가족들을 많이 떠올리게 됐고, 또 쉽게 참아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표현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이 마음 계속 가지면서 우리들의 가족,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계속 여러분들 헤아리시고 두드려보시고 또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